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와우 중고차 수출 박정희입니다. 일단 먼저 놀라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 차량은 2002년 기아 자동차 리오 차량입니다. 와우 정말 놀랍고요. 여러분들은 지금서부터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눈을 믿지 못하실 겁니다. 이 차량은 국산차이고 지금부터 약 16년 전 차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식한 점이 없는 말끔하고 완벽한, 아니 대한민국에 어떻게 이런 차가 아직도 숨어 있는 거지? 어디서 뿅 하고 튀어나온 거지? 여러분들 정말 놀라워요. 이 차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국산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존에 흔히 봐왔던 부식한 점이 없어요. 물론 이렇게 군데군데 미세하게 부식은 있긴 하지만, 아니 그런 것들은 뭐 우리가 지금까지 대한민국 여러 차종을 다뤄보면서 지극히 정상적인 부분이에요. 이 차량이 정말 가장 큰 특징은 어디 큰 부식이 단 한 군데도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랐고요. 신차와 진배 없는 거의 완벽한, 이 차량은 2016년 차량이라니까 여러분들. 2016년이에요. 죄송합니다. 너무 흥분돼서. 2002년 차량이에요. 지금으로부터 약 비퍼 16년 전에 생산이 되었던 리오 차량이고요. 이 경망스러운 이 측면 방향 지시등을 봐요. 이게 현시대에 어울리는 디자인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 어떻게 이렇게 부식이 없을 수가 있지. 하부 부식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와 뭐 이런 거 부식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저런 거 부식 아니잖아. 이런 거 부식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진짜 거짓말 아니고 제 반어법이 아니라 진짜 부식이 아닙니다. 야, 사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와우, 대한민국에 어떻게 아직 이런 리오가 숨어 있는지 일단 감탄사를 연발을 했는데요. 자, 지금서부터 이 놀랍고 경이로운 중고차 수출 박준규의 마음을 잠깐 누르고 지금서부터 냉철하고 강인한 판단력으로 이리 뭐지? 이게 뭐지? 안녕 친구야. 이 뭐지 이거? 아 지금 리오 차량 보다가 여기 부터 야 별걸 다 보네. 자 일단 여기 이름은 나오면 안 되니까 지금 이 친구는 뭐냐면 수영하는 친구가 본데 튜브를 하고서 여기 붙어 있길래 벌레가 붙어 있지. 딱 보니까는 무슨 자석으로 된 귀여운 꼬꼬마 친구가 수영하는 모습이 붙어 있는 거 볼 수가 있네요. 아유 신기하다. 별걸 다 보네. 자 지금서부터 흥분된 마음을 잠깐 레츠 컴 다운 가라앉히고 지금서부터 경이롭고 환상적이고 거의 신체와 진배 없는 2002년 기아 자동차 리오 차량 저와 함께 꼼꼼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밑에 범퍼서부터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건 옵션도 좋아. 원래 사실 저연식 리오 같은 경우는 안개등에 검은색 플라스틱만이 오직 존재해야 될 뿐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안개등까지 배치되어 있는 옵션이 나름 괜찮은데. 와 좋다 진짜. 여러분들 제가 진짜 차 좋다고 진짜 감탄사를 연발하는 정도면 이 차 진짜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 좋은 기준을 제가 잠시 후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중고차 수출 박준규가 이 차가 좋다고 하는지. 물론 미세하게 어떤 외부의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범퍼가 살짝 부서진 건 볼 수 있죠. 하지만 요런 상태는 즉 어떤 운전을 함에 있어서 운전 미숙으로 발생된 흔적들이기 때문에 연식에 비해서는 크게 의미가 없다. 연식과는 무관하다. 그냥 이 정도는 봐도 못 본 척. 아 여기 뭐 있었어? 아, 없는 거죠. 자 전면부 본넷도 굉장히 깔끔하고요. 야 리오가 흰색이다. 이렇게 보니까 진짜 예쁘네. 제가 예전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국내 차량 중에서 대표적으로 못생긴 차종 1, 2 순위를 제 마음속에 다 들은 게 바로 이 리오 차량이었는데 이 친구는 다행히 신형입니다. 구형 리오 차는 정말 형편없어요. 모양이 정말 멋이 없어. 근데 이 차량은 이제 신형이죠. 구형 그 리오 다음 세대 신형. 이제 슈마 나오기 전인가? 맞나요 여러분들? 슈마 나오기 전에 모델인가? 아 모르겠다. 기억이 정확히 나지 않는다. 저도 지금 기억 자체가 한 2005년 6년도 전후로 해가지고 차가 기아 쪽에서 뭐가 생산이 됐는지 솔직히 정확히 모릅니다. 수출차만 매집하다 보니까 수출 기준에 맞는 그런 연식만 제 머릿속에 기억이 남아있어요. 여러분들 양질의 정보 제가 드리지 못하는 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치 탁구공을 연상시키는 알았어 람지 애프터 20미닛 my friend, Ramji. Daramji. He's called me Daramji. Daramji. Thank you. Daramji, Daramji. Daramji, Korea. 알았어. 오케이. 자, 일단은, 측면 바상 방향 지시등이 탁구공처럼 굉장히 경박한 걸 볼 수가 있고요. 요런 디자인, 이제 요 세대로 끝으로 더 이상 출고가 되지 않습니다. 이 디자인 자체가 이제 서로 만들어 놓고 창피하다는 걸 알았던 거죠, 기아에서. 아니, 뭐야, 이게. 진짜 오기태요, 얘는. 보면 볼수록 경망스럽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언밸런스 매치야. 자, 측면 쭉 보도록 할게요. 와, 환상적입니다. 지금 이게 물대로 인해가지고, 물대가 뭐냐면 이제 차주분께서
어떤 뭐 비가 오거나 우천시, 우천시나 아니면 뭐 폭설시에 이 차량을 제대로 닦질 않은 거예요. 그 후에 그러다 보니까 물때가 살짝 올라온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물때 광택 한 번으로 완전히 새 차로 변신시킬 수가 있어요. 어떻게 상태 이렇게 좋을 수 있지? 군데군데 이렇게 미세하게 부식이 살짝 올라오긴 했지만 이런 부식들 사실 국산차에서 이런 걸 부식으로 하기에는 무리수가 많죠. 이런 거는 그냥 부식이라기보다는 장식. 장식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냥 어떤 그냥 자연스러운 멋을 유발하기 위한 어떤 기아의 배려다.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그냥 살짝 있는 거 괜찮아요. 이야, 이야, 이거 좋은데? 자, 한번 쭉 보도록 할게요. 깔끔하죠? 여러분들 이런 거 이거 부식 아니에요. 이걸 부식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 나쁜 사람입니다. 기아 현대차에서 저 정도는 부식이 아니다.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후면 리오 SF라고 적혀 있고요. 기아 마크. 이 기아 마크가 사실 이 후에 여기 청색으로 돌아가 있는 마크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 기아 마크의 완성형은 바로 이 친구예요. 이 기아의 검은색이 모토스라고 여기는 요 마크가 실제로 보게 되면 어마무시하게 굉장히 퀄리티가 있고요. 이 차량의 럭셔리를 한층 더 올려주는 그런 어떤 3D 입체 효과감이 있습니다. 자, 요 차량은 요 람지라는 친구가 이제 구입을 한 거고요. 요 차량이 끝나면 잠깐 요 차량을 테스팅 해보고 선적을 준비할 겁니다. 자, 후미층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미세하게 범퍼에 스크래치가 좀 있긴 하지만 뭐 이런 것들이야 뭐 세월이 지나면서 운전을 함에 있어서 당연히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고요. 와, 이건 라이트도 어떻게 이렇게 기사라고 없지? 야, 그간 봤던 제가 SF 리오 중에 단언컨대 이놈이 1등이야 진짜. 야, 니가 1등 먹어라. 아, 제 영상 보게 되면은 한 8개월 전에 리오 한 대 있었거든요. 녹색. 야, 그 친구도 진짜 좋았는데 야, 그 친구 뺨을 때리네 이 친구로. 와, 진짜 놀랍네요. 부식 군데군데 산 게 있긴 하지만 이런 부식들로 인해 가지고 이 차량이 못났네, 역시 국산차는 부식 덩어리야 라고 하기에는 어설픈 부식의 현장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은 사실 부식이 없다라, 부식이 없네 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진짜 와, 진짜 놀랍다. 이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힐 수가 없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차가 좋지? 진짜 신기한데 여러분들은 잘 못 느끼시겠지만 뭐 측면이나 도어 쪽에서도 미세한 스크래치, 잔잔한 생활 스크래치가 있을 뿐 만약에 폴리싱, 광택을 한번 낸다고 치면 이 차량은 새 차로 그냥 둔갑해버리는, 와, 그런 아주 획기적이고 놀라운 리오 차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서부터 전면부 보네트 열어가지고요 사고 유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 사고 있겠습니까? 없겠죠? 자, 보네트 열어서 전면부 사고 유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 설레인다. 이야, 어떻게 이렇게, 야, 차가 어떻게 이렇게 좋을 수가 있지? 여러분들 저런 식의 관리 상태가 좋은 차량들은 사실 수출하면서도 보기가 힘들어요. 뭐 국내 거래하시는 분들이야 이 차 저 차 다 보겠지만 저희가 이제 수출에 맞는 기준 차량만 보기 때문에 이렇게 상태가 좋구나 혹은 본네트가 철부착이 됐네. 자, 일단 전면부 사고 유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연식에 비해서 외관이 깨끗하다 그러면 그런 차에 대해서는 약간 흥분감이나 뭐 고치감 그런 것들이 존재하기 시작했답니다. 언제서부터? 5-6년 전서부터? 그 전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일만 했었는데 그서부터 제가 이 차량에 대해서 애착을 느끼고 야, 이 중고차들도 굉장히 신기한 특징점이 많이 있는데 라는 것을 머리에 인지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아마 5-6년? 그 정도 됐을 거예요. 자, 전면부 스티커 어딨죠? 스티커가 없네요. 아이고, 이런 스티커가 없네. 스티커가 없다. 그건 무슨 뭘 의미하죠? 아, 야, 흥분 좀 가라 진짜 주제가. 야, 레츠 컴다운. 야, 심호 기계 두 번. 아우, 됐습니다. 여러분 진정이 됐어요. 자, 나사선에 망가진 도장에 벗겨지면 역력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나사선에 망가진 도장에 벗겨짐. 자, 이쪽도 한번 볼게요. 나사선에 망가진 도장에 벗겨짐이 있고요. 여기도 역시 나사선에 망가진 도장에 벗겨짐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흔적들을 통해서 아, 이 전면부의 보네트는 어떤 외부의 충격으로 갈렸거나 혹은 어떤 수리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탈부착을 한번 했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전자가 훨씬 더 맞아요. 왜냐, 전면부 실내 트렁크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보네트는 부품용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좌측에 휀다도 탈부착이 되어 있네요. 여기도 탈부착이 되어 있고요. 여기도 역시 탈부착이 되어 있어. 어떻게 알 수 있죠? 그렇죠? 나사선에 망가짐, 도장에 벗겨짐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이 휀다가 바깥으로 뿅 튀어나왔다가 다시 안쪽으로 띠용 들어갈 수. 아, 죄송합니다. 딱 뒤에서 들어갔어. 다시 본네트의 측면에 장착이 된 그런 흔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우, 죄송합니다. 야, 이거 흥분을 좀 가라앉혀야겠는데.
야, 이렇게 탈부착이 됐는데 차가 이렇게 멋있는 거지, 이거? 자,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나사선에 망가진 도장의 먹혀짐을 통해가지고, 아, 이 차량이 어떤 외부의 충격이나 혹은 도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탈부착을 해놨구나, 라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전면부, 전판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판넬은 제가 봤을 때는, 전판넬이 나갔네요. 아, 이 차량 전면부에 사고가 있네. 아, 괜히 처음서부터 설레발 해가지고. 자,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인사이드 판넬 쪽 있잖아요. 저 밑에 있죠. 다 용접의 흔적이 있죠. 저기 다 보이시죠? 저기 보이죠? 저 밑에 용접 땅땅땅땅땅 해놓은 거.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인사이드 판넬 쪽에 망치질의 작업, 어떤 용접의 작업, 그라인드의 작업이 살짝 눈에 비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런 데도 실리콘이 다 떨어져 있고요. 실리콘 지금 떨어져 있죠? 여기서부터 쭉, 요런 흔적을 봤을 때, 아, 요 차량은 전면부에 사고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이 친구가 스스로 자명하게 밝혀주네요. 아, 요쪽도 마찬가지네요. 지금 카메라로 잘 보이진 않지만, 인사이드 판넬 쪽에 역시 이쪽도 데미지가 살짝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차량 외관이 너무 깨끗하다 보니까, 잠깐만. 잠깐만. 바이오가 좀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마음도 급하고, 저, 커피 하고 있어. 컵 오브 커피, 원커피. 알았어. 아이, 커피. 자, 일단 인사이드 쪽에 저렇게 데미지가 있었다. 근데 외관 상태가 너무 좋다 보니까, 야, 이거 잘 받은 거네. 그 외관. 야, 신기하네. 사실 리오가 이렇게 깨끗한 차량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현실이 아닙니다. 이야, 이거 바이오한테 금액 되게 잘 받은 건데. 자, 이게 다시 한번 웃음이 계속 나오네. 여러분, 좋을 때 웃어야죠. 안 그래요? 기분 안 좋을 때도 웃고, 좋을 때는 더 많이 웃어야죠. 웃으면 복이 와요. 예전에 여러분들 저 예전에 티리, 우와, 야, 이 CD도 있네. 야, 이거 굉장히 옵션이 거의 하이 탑 클래스 옵션이 들어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여기에 CD 체인저, 예전에 우리 아반떼 XD 고급형이나 볼 수 있는 CD 체인저가 뒤에 배치되는 걸 볼 수가 있네. 이 CD 체인저가 뭐냐면, 이 안에 CD를 여러 장을 넣어놓는 거예요. 마치 USB에 음악을 여러 개 담겨놓듯이. 그래가지고 자연적으로 지네가 랜덤으로 선택해가지고 고를 수도 있고, 우리가 택일 해가지고 앨범을 고를 수도 있는 굉장히 똘똘하고 탐스러운 그런 장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다시 넣어놓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들어가는 거니? 반대지?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야, 신기하다, 이거. 자, 일단 양쪽에 스팟 자국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 사실 이 차량은 지금 사고가 크게 큰 의미가 없는 게 뭐냐면, 차량 상태가 너무 좋아, 진짜. 스팟 자국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후미 쪽, 절단된 사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후미 쪽, 이것저것 결함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도 사실 차량을 못 봤습니다. 이것저것 결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 진짜 이건 잘 받은 거네. 야, 지금 이 후면 쪽에도, 제 생각인데, 후면 쪽은 뭐, 요 정도면, 사고로, 야, 이거 아사모사한데, 이거, 야. 이게 사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방음지를 붙여놓게 되면 바이어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면 이거 띄워지지도 않고요. 설사 이걸 뛴다 그래도 까만 껌댕이 자국들 있죠. 이게 엄청나게 묻어나요. 이게 방음지거든요. 하부에서 올라오는 소음, 혹은 뒤에 어떤 잡음들, 그런 거를 잡기 위해서 차주분들이 붙여놓는 건데, 혹은 오디오 튜닝을 한다거나, 야, 이거 잘 받은 건데? 뛰게 되면은, 깜댕이가 제대로 제거가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엄청나게 지저분하다고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우, 얄팍한 게 뭐냐면, 사고 나고 막 망치 두드려 놓은 거를 이걸로 예전에 다 가려놨어요. 마치 튜닝을 낸 것처럼. 근데 바이어들이, 이거 수상한데 여기 한번 띄워볼까 하다가 띄웠는데 여기 막 사고의 흔적, 용접의 흔적이 있으니까 그다음서부터 저것만 붙어 있으면 무조건 사고차로 인식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발생되곤 했었답니다. 불과 5년 전, 6년 전 얘기예요. 지금은 비교적 없어졌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속여가지고 팔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저는 안 그랬어요. 여러분들 제 얼굴을 보시면 제가 그럴 것 같아요? 전 안 그래요. 오, 우리 할인이가 좋아하는, 와, 득템. 자, 이거는 그거예요, 여러분들. 버블리 해가지고, 여기다 넣었다 빼면은, 여기다 이렇게 하면은, 거품이 막 일어나고, 풍선이 생기는, 오, 할인아, 야, 될놈은 뭐가 된다니까. 되는 날은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얘네 뭐지? 김서림 방지제, 다 쓴 거예요. 별 필요가 없고요. 자, 후미야 쪽, 뭐지? 들어있다. 들어있는데? 오래됐죠? 출처를 모르고요. 자, 유통기한이 2016년 2월 12일부터 2017년 2월 11일 이미 유통기한이 지나가지고
부패되어 있는 음식을 알 수가 있습니다. 뒤에도 이런 식으로 이쁘게 잘 배치가 되어 있고, 약간 실내 자체가 전체적으로 올드하면서 지금의 감성에는 약간 못 미치는 살짝 부식이 좀 있긴 있어요. 아까 전에 외관만 봤는데 보다 보니까 또 이게 부식이 살짝 이래. 그래, 이 정도는 뭐 괜찮다. 전혀 문제 없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서부터 탑승을 해가지고 잠시 리오 차량 맛만 보고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문 좀 닫고요. 그 다음에 키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그 다음에 키홀도 시동 걸어서 마지막 마무리를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그 와중에 잠깐만 시동 한번 걸고요. 일단 더우니까요. 시동 한번 걸고. 에어컨 잘 나오나? 잠깐만요. 에어컨 잘 나오네. 바이오가 다 테스팅을 했겠지. 자, 일단 문을 살짝 열고요. 자, 이 귀하게 또 10원짜리 하나 발견이 됐습니다. 이 귀한 10원, 저보다 약간 더 힘든 이웃들을 위해서 제가 연말에 기부를 하도록 하고요. 그거 외에 뭐 또 있니 친구야? 뭐 여러가지 쿠폰 살짝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안에 뭐 특별한 건 없네요. 자, 여기 뭐 휴지가 있는데 약간 더러운데. 잠깐만. 아우, 더러워. 이 핸드폰 케이스는 또 뭐지? 잠깐만요. 자, 일단 ABC CD가 들어있고요. 자, 요 안에 도구를 이용해가지고 뭐 특별한 동전은 보이지가 않네요. 자, 조수석에, 아, 이거 매뉴얼에도 하나 있으면 이거 대박인데 진짜. 아, 여러분, 이 리오 매뉴얼은 여러분들이 사실 구하기, 여기 막 차지몰 얼굴, 차지몰 얼굴이 막 나오고 그런다 이거. 로드와 함께 가는 즐거운 여행. 맵이, 아, 뭐지 이거? 엑스로드 설명서. 아, 없네요 매뉴얼. 아, 야, 여기 메뉴, 이거 자꾸 찾으면, 잠깐만, 찾으면 얼굴 좀 봐야겠는데? 미남, 아, 찾으면 얼굴이 굉장히 미남이고요. 뭐지, 이거 리모트 컨트롤은? 여기 뭐, 여기 왜 게임기 같은 게 있지? 잠깐만요, 이거 뭐지? 게임기 아니야, 이거? 아, CD체인, 여러분, 이게, 아까 전에 그 있던 CD체인저 있잖아요. 그 CD체인저가 순정이 아닌가 보네. 그죠? 순정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로 지금 초이스 해가지고, 요 친구로 선택하는 것 같으니까 저 CD 체인저는 한마디로 개조된 CD 체인저네요. 어쩐지. 나 리오 사면서 한 번도 못 봤는데 이게 있다 했다. 참. 주행 거리는 79,194km. 그 다음에 여러 군데군데 요소요소가 그냥 우리가 딱 봤을 때 전형적인 그냥 옛날 차량 같은 느낌이 들고요. 신기하게 조수석에 글로벌 박스가, 보조 수납함이 두 개나 달려있는 신기한 형세를 갖고 있습니다. 용돈이 뿅. 아유, 뿅 할 게 없네. 비상금이 없어요. 요즘에 용돈과 비상금의 획득 확률은 제로.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00%. 아예 나오지 않는 요 동전은 제가 쏙 주머니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 핸드폰 케이스. 버려. 일단 더러워 보이고요. 잠깐만. 숨겨놓은 비상금이, 잠깐만. 봉투, 이런 봉투는 긴장하면서 봐야 돼요. 자. 뭐지? 당첨! 2016년 웅풀 새해맞이 경품 이벤트! 2년이 지난 거래요? 아이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2년 지난 쿠폰이고, 여기 먹다 남은 까자포 쓰레기가 상기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크락션 마지막으로 한번 올려보고요. 크락션 괜찮고요. 지금 왼쪽에는 공갈 버튼 두 개, 그 다음에 마이크 버튼, 그리고 여기다 동전을, 우리가 톨게이트 돌아다닐 때 동전 사용하라고 동전 수납함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워쉑 한번 작동시켜볼게요. 아, 워쉑 좀 얘기하지 마. 나 노이로 자꾸 걸릴 수 있겠어. 이거 워싱 안 좋다니까요, 여러분들. 이거 내리면 냄새가 나요. 외부 공기, 내부 공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뿌리고 나서 내리면 워싱 냄새 엄청나게 진동해요, 여러분들. 자, 한번 뿌려볼게요. 이거는 뭐 자주 사는 차량. 야, 이 뭐냐, 얘. 야, 이 병강세야. 친구야, 너 왜 이렇게 병강세야? 미친듯이 양쪽 두 줄기로 차 전면 유리에 도배를 시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야, 오랜만에 워싱 땡기니까 또 재밌네. 자,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멈춰. 아야야, 멈춰. 멈춰. 이놈도 흥분을 한 거예요, 지금. 자,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신기하고 놀랍네요. 사실 이 시트가 가죽 시트는 아니고요. 오리지널은 아니죠. 이런 식으로 벗겨보면 이 안에 직물 시트가 있긴 한데, 야, 차가 정말 깨끗하네. 사실 이런 차, 깨끗한 차를 사는 것도 복입니다. 오복 중에 하나요. 수출하는 업체들은 이런 깨끗한 차 사는 거 있잖아요. 핸들 리모컨 없죠? 오른쪽 없죠? 이런 것도 일종의 복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더러운 차를 싸게 사는 것보다도 깨끗하고 멋있는 차, 이쁜 차를 좀 더 주고 사는 게 훨씬 더 수출 입장에서는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하차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잠깐만. 사인해. 라이팅. 라이팅 나이스. 나우 사인. 자, 여러분들, 우리가 저 람지 사인
많이 봤었죠. 제 차량에서. 아주 저의 베스트 바이어고요. 저의 알아요? 알파벳? 알파벳. 알아요? RAMG. 아주 베스트 고객이고요. 이제 자신의 이니셜.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이제 항해에서 자신의 차량을 찾기 쉽고 용이하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하비 08 맞아. 에? 8008. 아. 8008. 이 친구도 지금 지도 흥분했어. 좋은 차 사가지고 지 이름도 이상해요. 지금 람지라고 써야 돼? 램비라고 써놨어. 그러니까는 바이어들도 자기 차가 좋고 자기네 생각에 저렴하게 샀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이 친구들도 기분이 업되고 좋아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랑 뭐 똑같죠. 한국 사람도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좋듯이 이 친구들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겠죠. 아우 우리 람지야. 자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바이어의 사인과 함께 이 친구는 멀리 리비아로 사라질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저와 함께 해주시니까 예전보다 더욱더 긍정적인 마음도 많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행운이 훨씬 더 가득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고맙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오케이. 갔다 왔다. 오케이. 자 이쯤에서 물러갑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언제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친구를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친구야 거기서 열심히 잘 붙어있으라. 이쯤에서 물러간다. 여러분 저의 이름을 기억해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친구,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긍정맨, 긍정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중고차 수출 박준기입니다. 여러분 돈 벌어서 기분이 좋아요. 안녕.